오늘 예배는 대학과 신대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졸업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여러 번 졸업을 해봤겠지만은 다시 한번 졸업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나간 4년, 3년을 돌이켜볼 때에 보람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후회와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가 너무 좋아서 졸업하지 않고 장신대 학부에서 10년을 다니다가 결국은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학교에 여기에 평생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졸업을 할 때가 되니까 학교는 내가 잠시 있는 곳이고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앞에 두고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본향을 향해 가는 노마드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노마드. 어떻게 졸업을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설교 제목에 나오는 본향, 노마드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본향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닌가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는 두 종류의 본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보니까 나온 바 본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떠나온 장소를 또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지요. 여러분이 장신대를 졸업하면 이 장신대는 나온 바 본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동문으로 방문할 수 있고 또 다른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은 같은 과정으로 돌아가지는 않죠. 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여기 또 본향이 나오는데 다른 이름입니다. 더 나은 본향. 내가 떠나온 본향과 비교했을 때에 더 나은 본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본향은 또 사모하는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장신대를 졸업하고 우리가 바로 하늘의 본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을 추구하면서 도착하는 새로운 본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추구하는 존재임은 틀림없지만 우리의 실제 의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나온 바 본향은 우리가 이미 떠나온 본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다가 도착하는 그 장소를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있는 본향은 이 여행을 마칠 때 우리가 도착하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나그네라는 말을 유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의 피데모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그네라는 말을 오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 플라톤의 이데아와 그림자처럼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라고 번역할 때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까딱하면은 이것을 이 땅의 삶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 원래 이 용어는 세상의 욕심을 갖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그네란 말을 들을 때에 마치 세상에는 주소가 없고 하늘에 있는 주소만 있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떠돌이로 여기면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는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지만은 매 단계에 머물고 있는 그 본향에 정착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마드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마드는
살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입니다. 노마드는 한 곳에 정착해서 뼈를 묻는 농경민들과는 달리 한 곳에 정착해 살다가 때가 되면 살만한 곳을 향해 떠납니다. 정착지에 이를 때마다 모든 주거와 경제 문제까지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목초와 물이 부족해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우면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마드는 진지하게 떠나고 진지하게 정착하고 떠남과 정착을 반복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이곳을 떠나는 여러분들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노마드로서 떠남과 정착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졸업생 모두가 이 본향에 도착해서 머물러서 진지하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나온 바 본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노마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본향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떠날 때가 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있었던 장신대 못 모르고 시작해서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왔는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머물렀던 이 본향, 우리의 장신대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의 성장을 도왔고, 그리고 떠난 후에는 내 평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보면서 기억하고 돌아보게 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이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고향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게 만든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는 든든한 보호자였고요, 친척은 따뜻한 보호막처럼, 그리고 고향과 동네는 아브라함이 함께 성장했던 그런 터전이었습니다. 그가 극복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갈대아 우르의 모든 문화까지도 아브라함의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년간 머물렀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그의 인생의 시작이요,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요, 때가 되면 마침내 극복하고 일어서야 할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떠나야 될 장신대, 여러분에게 어떤 곳이었나요? 아직 부족한 곳이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장신대 역사상 역대급 교수님들, 최고의 학교 시설, 그리고 모든 학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학생들, 동료들, 그리고 값진 프로그램들, 너무나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가르침도 감사하고 학교를 후원하는 교회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고 후배들을 격려하는 선배들, 동료들 모두가 믿음으로 받으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학부 졸업생들은요, 우리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학부에 들어와서 이제 장신대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수님들,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4년을 보냈죠. 그러한 만남과 학업과 학교 활동,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지만요, 동시에 학부 4년은 참 잔인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과 신앙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삶의 진로 때문에 고민해하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각자의 미래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4년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시간으로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신대원생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신학교로 불리는 우리 신대원에 합격한 그 기쁨,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장신대 신대원만큼 힘든 신학교가 없습니다. 학교의 긴 역사 속에 학교는 가장 최고의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 학생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졸업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는 신대원 3년의 경험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입학식의 감격, 오리엔테이션, 수업 때 지식을 뽐내던 동료들 목소리, 은혜로운 사경에 흥미로운 수업들, 따뜻했던 교수님들, 친구들 모두 아련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기들은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목회할 때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며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러한 추억들을 꺼내면서 그리워할 것입니다. 지나간 4년, 3년 하나님의 선물, 장신대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향인 장신대는 여러분에게 경건과 학문의 눈을 뜨게 하고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게 하고, 그렇지만요, 마침내 여러분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여러분 장신대 가서 별로 배운 거 없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도 여러분처럼 학부와 신대원에 와서 인생과 신앙에 대해 고민하면서 평생 연구하여 각자의 최고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있죠? 그거는 우리 교수님들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교수님들의 최선이요, 또한 한계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한계를 불편할 것이 아니라 그 한계에서 시작하고 한계를 넘어서 다시금 여러분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신대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장신대가 빛나고 장신대가 정말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때를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떠남을 앞에 두고 이제 여러분은 정든 본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장신대를 떠날 때가 됐는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잘 떠나고 잘 머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떠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 본향을 향해서 정향되어야 하지만은 우리는 그 하늘 본향을 향해 가다가 만나는 더 나은 본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본향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처할 잠정적인 곳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터전,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떠날 건데 뭘 이렇게 잘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생각으로 가는 곳마다 떠날 생각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터전인 더 나은 본향에서 무엇을 할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마침내 그곳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벅차지 않으신가요? 내가 가는 그 땅에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름을 세워 나를 세우셨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떠나는 시간이 될 때마다 모세의 실패를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요단 저편 가나안 땅, 그곳의 땅을 보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절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을 때에 유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은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은 이제 후계자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의 인생은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출자와 같구나.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다가 더 하고 싶어도 연출자가 스톱, 그만 하면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되는 그 순간까지 불평하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동안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저는 사역을 맡을 때마다 이 모세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기도가 계속 떠오릅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떠날 때 그런 아쉬움은 없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떠나온 땅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이별을 경험했더라고요. 처음 아주 어렸던 교회 일을 맡았던 이 반포 산성교회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최고인 양 우쭐댔습니다. 야, 내가 청년부, 성가대, 중고등부 이거 하는데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데 저의 이름은 천천히 잊혀져 갔습니다. 아, 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수했던 것들, 미흡했던 것들 생각이 났습니다. 더 겸손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땅에 가면 잘해야지.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교회를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 오기 전에 고향 교회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 재학 시절 같은 교회에서 3년 6개월 동안 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했고, 유학 중에 청년부들과 함께 활동을 했고, 대전에서 농촌 목회를 5년간 또 하게 됐고, 장신대 교수를 하면서 분당에서 청년부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짧은 인생길인데 떠나고 새로운 임재로 가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남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새로운 땅에 갈 때 기억할 것은 언젠가 떠나는구나. 떠남이 있기 때문에 그 떠날 때까지 잘 머물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다짐합니다. 내가 와 있는 이 땅에 언젠가는 끝이 있는 이 짧은 머뭄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있는 동안 내 시대를 이 땅의 전성기로 삼으리라. 아, 교만한 생각일까요? 상황을 핑계대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여러분이 떠날 때까지 뜨거운 불꽃으로 그곳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땅에서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어하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내 시대를 전성기로 만들겠다는 결심과 자부심으로 일해야겠다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땅에 기름을 부으시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후회 없이 일하다가
내 때 최선을 다하고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장신대를 떠나야 하는 이 아쉬운 시간에 다시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장신대에서 보낸 시간들,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알고, 우리가 갈 더 큰, 더 나은 본향에서 나를 통해서 그 땅의 전성기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하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 졸업생들 옆에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당신을 통해 그 땅의 전성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다시요. 새로운 땅에서 당신을 통해 그 땅의 전성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자, 옆 사람이 한 번씩 이해하겠습니다. 시작. 아,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성기의 주역이 되는 것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셨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거의 서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졸업 후에 여러분이 가는 그 땅을 도매 꿈으로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심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땅에 떠날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일해야 합니다. 오늘 졸업 감사 예배는 소중한 땅, 장신대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새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과거는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학점이 조금 부족해도, 활동을 조금 못했어도, 아차산과 학교 교정 잘 누리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은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최고의 작품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어 내 딸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든 땅을 떠나면서 여러분 홀로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느낌이 찾아오지만은, 믿음과 소망으로 하늘 본향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시다.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영적 노마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시다. 그 여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숱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길이 넉넉히 이기는 행복한 여정이 될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년, 4년 우리를 품으시고 장신대를 선물로 주셔서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다시금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너무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간에 하나님 다시금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본향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마드로서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 땅에 최고의 것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